자매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군대에 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떨어져서 살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떨어지고 또 하나는 아빠와 이렇게 경찬이가 조금 분리돼서 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제목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경찬이가 대전 침례신학대학에 들어간 이야기. 감사하게도 엄마 아빠가 부모가 못해주는 걸 교회 우리 박 집사님을 통해서 아시아 신학대학 그 항공과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경찬이가 공부 진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월 6일 날 고등학교를 경찬이가 사대부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한번 야, 그간쟁했는데 벌써 애가 졸업했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삼양동에서 들어갈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뻥 차갖고 한 사대부고에 딱 들어와 있었는데 사대부고에서 2월 6일 날 졸업하고 그 저녁에 경찬이랑 얘기하면서 경찬아 그랬더니 중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되게 힘들었던 이야기, 고등학교 다니면서 너무 가슴에 힘들었던 이야기, 그렇지만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 참았어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괴롭혔을 때도 아빠 때문에 힘든 엄마가 나 때문에 학교에 불려오는 게 너무 싫어서 그까지 자존심 한번 꼭 참으면서 참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경찬이한테 두 손을 잡고 경찬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그랬어요. 학교는 어쨌든 그러면서 그때 일단 그 아신대 항공과가 결정이 돼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검진서 그거를 이제 띄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의지병원에서 띄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색 약이 있었던 거예요. 적색, 녹색 색 약이 있었어요. 그걸로 거기 합격이 이제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색 약이 있으면 이게 비행기에서 이게 책갈 못 보면 그냥 떨어지는 건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너무나 급해서 그 상계동에 있는 성서대하고 목사님이 빨리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서대하고 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이렇게 같이 넣었는데 성서대학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는 대학이더라고요. 안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관동대학교에서는 지금 이게 일어난 일이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시고 그 화요일서부터 그 목요일서부터 있었던 그 풀스토리 얘기, 3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관동대학교에서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니까 저녁 때 공휴일인가 뭐 어디서 전화가 오는 거였는데 그 스팸인 줄 알고 안 받았어요. 근데 두 번이 또 오는 거예요. 엄마 두 번째 오면 이거 받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으니까 여기 관동대인데요. 사회복지가 이렇게 합격하셨으니까 접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너무 관동대가 강원도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화요일 날 월요일 날은 그 성서 침례교회 가면 또 한건희 목사님이 또 계세요 거기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장을 쫙 열어주셔서 한 달 동안 1월 달 동안 정재영 선생님이 우리 반의 실습생이었어요. 대전 성서 대전 침례 신학 신학대학에 다니는 정재영 선생님이 제 실습생이었어요. 너무 급해서 선생님 혹시 대전 침례신학교에 들어갈 과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조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물어보면서 누나가 그 조교 누나가 다 나중에 알려주겠다 그랬대요. 근데 제가 지난주 1월 19일 날 딱 오니까 정재영 선생님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신학과하고 영어과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자리가 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찬이가 여기 없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미달이 된 거죠 거기가.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찬이가 없길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미달이 된 과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합격 통지서를 냈는데 걔네들이 이제 접수를 안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2차 지원을 추가 모집을 하는 거예요. 있다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제 출근 안 하고 화요일 날에 한건희 목사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정말 상의드릴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은 그냥 들어와요, 어린이집에. 그냥, 띵동하고 들어오면, 그냥 저희 교실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들어오세요, 그냥. 선생님, 네, 들어오세요. 딱 그래갖고 이제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경찬이는요?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럼 우리 관동대를 그냥 그만두는 걸로 하고, 경찬이하고 얘기하고, 우리 대전 침례신학대학으로 밀어보자고 딱 그랬어요. 그러더니,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내려오셨어요. 입학원서 필요한 서류 이런 거 다 뽑아 갖고 오셔서 줄 쫙쫙 꺼지면서 이거 필요한 서류고요. 입학원서 이거고 이거 저기 자기의 그 소개와 그 학업 계획은요. 교회 가면 정기영 전도사님하고 저기 정재영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거 해 갖고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딱 해 갖고 이게 3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찬이를 보냈어요. 그래갖고 정경전 선생님, 정경 선생님 그거 다 꾸며갖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경 선생님하고 정경전 선생님이 순수 차를 몰고 대지, 거기 직접 와서 저기 접수를 하래요. 그런데 차를 몰고 대전까지 가주셨어요. 승용차를 몰고.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엄마가 해야 될 일을 데리고 가서 거기 원서 접수 다 하고 학교 소개 다 하고서 그리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23일 날 왔는데 이제 그동안 접수를 받았겠죠. 24일 날 6시에 발표를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얘가 그 아시아 신학대학교를 얘가 이제 학교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딱 길이 막히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때부턴가 우리 아이들 저희가 4세반을 맡았는데 간식 시간과 점심 시간에 하나님 걔네는 경찬 영어가 누군지 다 알아요. 우리 맨날 기도했거든요. 그 깨끗한 영혼을 새벽에 일어나서도 기도했지만 그 간식 시간 전에 기도할 때 이반은 우리 원장님이 이래요. CCTV를 보면 이반은 도대체 간식 기도하고 4살짜리하고 기도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중요하거든요. 걔네들 위해서도 다 기도하고 그냥 그런데 경찬이가 하나님이 이제 자꾸 길이 막아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길에 경찬이가 발걸음을 이렇게 딱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24일 날 그 정재영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경찬이가 합격했대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경찬이가 합격했다 그러고 25일 날 돈을 내래요. 돈을 내고 26일 그 다음에 2박 3일 동안 OT에 와야 된대요. 경찬이 진짜 공부 안 했거든요. 그냥 학교만 잘 다녔어요. 착하게. 정말 이렇게 문제 안 읽히고 아주 잘 다녔어요. 그걸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여기에 우리 박상현 집사님도 함께 해주셨고 우리 정경 정재선 전도사님과 또 우리 한건희 목사님 그렇게 이제 그냥 탁탁탁탁탁 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놓고요. 그냥 필요한 사람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면수점을 쫙 간 거예요. 그냥 그게 눈에 보여요. 너무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계획하심 그 부분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오늘 아침에도 경찬이한테 경찬아 너 알지? 너하고 나는 알아. 뭐 나는 줄 알아? 너 진짜 공부 안 했거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어디지? 하고 있을 때 그냥 은혜로 그냥 뻥 차갖고 너 거기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절대적으로. 너 거기서 잘 지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요새 제 가운데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목소리 갑상선 수술하면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성가대가 음역대가 안 나 원래 안 나오지만 더 안 나와요. 6개월 지나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로 갔거든요. 주일학교로 갔더니 이영진 전도사님이 그 빠듯한 시간 내에 1시 10분, 점심 먹고 1시 10분부터 조 2층에서 있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쫙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를 볼 때 제가 완전히 꽉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솔로몬도 나오고 기도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사사들이 자기가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경찬이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잠깐만 도와주실래요? 딱 와서 도와주셔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빠지시고 자 갑니다. 하나님 이거 기력행제가 또 술 마시는데 어떡하죠? 잠깐 들어오셨다가 네 됐습니다. 빠지시고 이렇게 사는 게 그 사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재권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이제 그거 알았거든요. 청년부 때도 계속 원리를 배워서 근데 내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이제 그게 아니라 주님의 주대심, 주님의 주권이다. 주님의 주재권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속에서 준비하는 경찬이가 만약에 여기를 안 가도 하나님이 발걸음을 어딘가는 걸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확신시 정말 기도했어요. 너무 삶이 단순해졌어요. 왜? 내가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마지막을 하나님께 딱 이렇게 드렸거든요. 제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경찬이를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그 길을 하나님 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서방이 막 길서방이 아니고 기력인 형제가 막 그렇게 해드려도 기력인 형제가 이제 걸어 다녀요. 누워서 제가 이렇게 일으켜갖고 화장실까지 갔다가 누우면 다시 화장실까지 데려다가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저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 사람까지 됐거든요. 너무 무거워요. 제가 막 관절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안 마시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실도 가고 이제 알아서 다니거든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일어나서 걷게 했더니 걸어가면서 술을 사갖고 오더라고요. 그런 또 불상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냥 제가 이래서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왜 기록인 기도는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경찬이 아빠한테. 근데 이제 그건 경찬이 아빠가 이제 알아들을 일이고 그래서 삶이 너무 단순해졌어요. 지금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야. 내가 아니래도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면 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빡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참 건망증이 심해져서 금방 생각했던 것도 잊어버려요. 막. 근데 경찬이 아빠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나오미 기도만 기도 제목이 딱 나와서 아침마다 그걸 놓고 막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경찬이 아빠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가 써 있거든요. 한마디로 무서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 있는 건 아는데. 근데 당신 그거 뭐 갖고 기도하는 거야? 당신도 기도할래? 주려다 아니야. 저 안 되겠어. 그랬더니 뭐야 거기다 기력인 형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걸 자기가 좀 삐질까 봐 그랬더니 그걸 보고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좀 눈이 잘 조금 안 보이니까 그 글씨를 자세히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속으로는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네. 근데 경찬이도 이제 거 기숙사에 가고 경찬이 아빠 아침 치료주고 막 유치원에서 마음대로 일하고 와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느꼈어요. 경찬이 보내고 너무 편안하고 경찬이 아빠도 나를 안 볶고 그러니까 편안하니까요. 급한 게 없어지는 이게 지금 발등에 불운이 있대 꺼갖고 거쪽으로 보냈잖아요. 이게 너무나 나한테 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대학교를 보냈잖아요. 거기를. 그런데 너무 편안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간절함이 없으니까 잡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 조금 이따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딱 치는 게 뭐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씀이 여기서 확 몰려오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게 하나님 이렇게 부여잡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냥 지금 경찬이 아빠가 막 속삭이고 그래도 그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도하지. 경찬이 막 안 보이니까 또 어떨 때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 원격으로 막 기도하는 거야.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인데 어떡하죠? 경찬이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은 경찬이 돌아와서 얘기하면요 너무 은혜로운 게 뭐냐면 엄마 수업 시간에 이게 너무 이렇게 잘 들어왔고 이게 어떻게 됐고 이렇게 됐고 제가 기도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경찬이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근데 어쨌든 경찬이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밥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돈은 조금 많이 들어요. 저기 뭐야 이렇게 학교도 차비도 줘야 되고 점심값도 줘야 되고 좀 많이 들지만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채우실 거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라는 말이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부목사님이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경찬아 네가 학교에 갔어 진짜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 알아요. 제가 막 너무 얘는 심각한 것도 없는 애고 막 이렇게 되게 공부 안 했던 애인데 이렇게 정말 보내주셔서 이제는 잘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말고 실력 있게 이제 착하게 말고 실력 있게 실력 있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